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오늘 한국대학생 진보연합회원들이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대거 연행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등은 특수건조물 침입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회원 20명을 상대로 국방부 서문 주차 차단선까지 진입한 경위와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삼각지역 골목을 통해 한두 명 단위로 국방부 서문 쪽으로 개별 이동한 것으로 보고 용산경찰서 외 마포, 관악, 송파경찰서로 분산 이송해 조사 중입니다.